8천만 원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BJ 키키기가 아프리카 TV에서 연구 조치를 당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키키기는 8천만 원 먹튀 논란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키키기는 지인에게 빌린 8천만 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사기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후 3개월간 형을 살다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출소했죠.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해 네티즌들에게 비판받은 바 있던 인물입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8년 인생 첫차 가성비는 안 좋지만 예쁘다 라는 글 과 함께 마세라티 시트에 앉아 삼지창 엠블럼이 박힌 마세라티 키를 쥐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싼 슈퍼카를 구입한 것으로 미뤄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아닌 걸로 보여 더욱 비난을 받았었죠. 이런 키키기가 최근 자신의 절망적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1일 키키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거 어떻게 풀어? 라는 글과 함께 본인의 아프리카 TV 채널을 캡처해 업로드했죠. 공개된 사진에는 음란, 위 항목 외에 음란 행위로 영구 정지함이란 문구가 쓰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키키기는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거 절대 못 푼다, 판다 TV 가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참에 트위치로 다시 가자, 8천만 원 안 갚고 먹튀하다, 인과응보 당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영구정지 조치를 당한 키키기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